네, 이렇게 해서 감자찜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냥 찜하는 시간은 30분도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가족이 함께 이 감자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푸짐하게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감자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찜을 해서 그냥 함께 식사 맛있고 든든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감자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감자는 한 500g 정도 껍질을 다 까서 보통 감자 중간 걸로 한 3, 4개 정도 이제 계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이제 토막을 낼 텐데 아직도 시장에는 토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석 명절 때는 토란을 껍질 다 까서 이렇게 팔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이제 껍질째 있어서 그걸 또 이제 집에서 사셔다가 껍질을 데쳐서 벗기고 이러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서 오늘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감자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아직 토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가시면은 껍질 있는 토란이 아직도 있으니까 토란으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념도 똑같고 하는 방법도 똑같고 감자 대신에 토란을 쓰시면 되는데 감자는 삶지 않고 그냥 하지만 토란일 경우에는 껍질을 벗겨서 쌀뜨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데쳤다가 쓰시면 되고요. 우리 추석 때 소개해드렸던 토란탕은 크니까 등분을 했지만 아주 큰 것만 자르시고 그냥 통으로다가 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감자가 이제 이 정도 크기면은 이거를 반 또 자르시고 보통 네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 조금 크기 이상 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자르셔서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찜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이제 찜 하다 보면 가장자리가 다 부셔지고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감자가 이제 전분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찜 하실 때 또는 감자채 볶음 같은 거 하실 때 물에 좀 담갔다가 전분을 좀 제거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를 모서리 다듬어서 이제 물에다 담갔다가 이렇게 건져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감자 대신에 토란을 하실 분들은 쌀뜨물에다가 한 5분 데쳤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감자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곁들여줄 채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채소 중에 양파는 네, 중간 걸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거는 양파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반 정도 잘라서 한 요 정도 크기로 요 가닥가닥 떼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크면 4등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넓적한 크기로 이렇게 다 떼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꽈리고추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감자찜에. 그래서 꽈리고추는 여기 꼭지를 이렇게 좀 떼주시고요. 작은 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요. 요런 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요. 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고추는 있으시면 쓰세요. 이제 색감으로 조금 이제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슷썰기 하셔서 이것도 물에 이렇게 한번 조물조물 하시면 실을 좀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감자찜을 그냥 하시면 맛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불고기감 다들 있으시니까 그래서 불고기감은 그냥 이렇게 불고기감이 있으면 불고기감이 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두 번 정도 잘라주시면 되고요. 불고기감은 씻지 않으니까 그래도 핏물이 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월에다가 좀 싸셔서 잠깐 이렇게 두시면 핏물을 다 흡수를 하니까, 그래서 갈은 고기, 그 다음에 이런 불고기감 이런 거는 이렇게 핏물을 꼭 이렇게 제거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표고버섯을 제가 3개 정도 건 표고버섯을, 이거는 육수까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깨끗이 하려니까 이 안쪽에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물은 한 2컵 정도를 여기다가 담가서 이렇게 불려놓으면, 그 대신 깨끗하게 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고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니까 이 표고 버섯은 이제 부재료로 쓸 거고 이 국물로 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건져서 이제 썰겠습니다. 기둥이 좀 단단하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떼시고요. 이런 거는 한 반 자르시면 될 것 같고,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등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까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찜을 하려면 양념장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간장은 양조 간장 4큰술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4큰술에 다진 파는 2큰술이 들어갑니다. 다진 파 2큰술, 다진 마늘은 1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원당 설탕, 저희는 이제 원당을 쓰지만 정제하지 않은 거니까 원당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설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탕, 깨소금 1큰술 들어갑니다. 네. 청주 1큰술 들어갑니다. 쌀, 물엿 1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추는 한 2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반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잘 젖어서 이제 양념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아까 이렇게 핏물이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불고기 또 얇게 썰은 거, 그냥 불고기감 없을 때는 그냥 고기를 얇게 써시면 되는데, 집에 불고기감 있을 때는 부드러우니까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 이 양념장을 한 스푼만 넣으셔서 고기에 밑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이 됐고요. 네. 지금 팬을 달군 다음에 여기에 지금 기름은 한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름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감자를 먼저 좀 볶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감자를 넣겠습니다. 네. 감자가 이제 전분이 있으니까 오래 볶다 보면 밑에 이제 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않을 정도로 이게 조금 볶아줄수록 훨씬 더 감자가 덜 부셔지고 쫄깃거리고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 중불에서 감자를 볶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해서 타지 않을 정도로만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감자를 볶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불고기감을 넣을 건데요. 아무래도 수제불 같은 경우는 타잖아요. 여기에 육수를 조금 넣으셔서 타지 않게, 고기가 조금 이제 익었으면은 여기에 표고 육수는 전체에 2컵 들어갑니다. 그래서 2컵의 표고 육수를 붓고요. 그 다음에 감자에 양념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양념장 만든 거를 이렇게 넣어서, 양념장 넣어서 고루 잘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감자가 좀 익어야 되니까 뚜껑을 덮고요. 이렇게 해서 한 스푼 끓으면은 중불로 해서 한 15분 정도를 끓여주면 감자가 다 익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재료 넣어서 조금만 이제 찜을 해주면 되니까 시간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리니까 요거 끓이는 시간 끓고 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만 익히겠습니다. 지금 15분 익혔으니 감자가 지금 다 익었거든요. 여기에 꽈리고추, 양파,
표고버섯 불린 거, 네. 홍고추는 지금 넣으셔도 되지만 이제 색감 때문에 좀 나중에 넣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뚜껑 열고 졸여주시면 돼요. 네. 네, 이제 5분간 뚜껑 열고 졸였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홍고추를 넣어서 살짝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끄시고 여기에 참기름 한 반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통깨 한 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자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자찜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냥 찜하는 시간은 30분도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가족이 함께 이 감자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푸짐하게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토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자 대신 토란으로 해서 토란찜도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